시바를 듣는 이유.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다른 애들보다 빨리 걸었대. 친구들보다 키도 좀 빨리 컸고. 어구 잘했다. 이야, 마늘 캤습니다. 근데 있잖아, 난 지금보다 더 빨리 크고 싶어. 높은데 있는 거야? 내 키가 좀 더 크면 높은데 있는 과자도 직접 꺼낼 텐데.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높이 있어도 편하게 꺼낼 수 있고. 씻을 때도 까치발 안 들어도 되고. 엄마랑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아, 나도 발이 땅에 닿았으면 좋겠어. 그래, 고마워. 이유도 많이 먹어. 어딜 가든지 나만 맨날 까치발이야. 엄마, 우리 오늘 어디 가요? 아, 일단 병원 가서 유 가려운데 바르는 연고 받고 인형극 보고 맛있는 것도 먹지? 아싸, 그럼 우리 더 빨리 가요. 그래? 어? 어? 오늘 새 신발 신었는데 젖으면 안 되는데. 그러게, 여기 길이 왜 이래? 여기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길인데. 엄마, 여기 너무 물이 많고 길이 막 울퉁불퉁해요. 넘어질 것 같아. 그렇네. 일단 이 엄마 손잡고 조심조심 한번 가보자. 길이 왜 이러니? 잠시만 이쪽으로 와봐. 조심. 건너. 옳지. 아, 안 늦었다. 다행이야. 가자. 아, 얘야 덥지. 우리 인형극 보기 전에 주스 마시자. 좋아요. 그래. 자, 무슨 주스 먹을까?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여. 어? 잘 안 보여? 알았어. 있죠. 자, 볼까요? 복숭아, 망고 어떤가? 복숭아. 아이, 자. 자. 아, 됐다. 이거 불편해. 응? 불편해? 엉덩이가 자꾸 흔들거려. 엄마, 저 이거 빼고 앉으면 안 돼요? 아, 그런데 등받이가 너무 높아서 방석 없이 그냥 앉으면 아마 앞이 잘 안 보일 텐데. 너무 불편한데. 일단 오늘은 그냥 앉자. 자, 자. 어린이로 산 건 참 힘들다. 세상은 너무 높고 큰데 나는 너무 작다. 그래서 나는 어딜 가도 맨날 까치발이다. 까치발 안 들어도 다 내 손에 척척 닿으면 얼마나 좋을까. 어디 그런 세상 없나? 여긴 어디지?
나도 마카롱 먹어야지. 여긴 또 뭐야? 우리 케이크 먹을까? 좋아 좋아. 못 보던 친구인데? 안녕. 안녕. 너도 같이 먹을래? 그래. 여기 앉아. 어? 저기 있잖아. 얘 이제 되게 편하다. 응. 아이들 키에 맞춰서 만든 거라 그래. 우리 마을은 원래 다 그래. 맞아. 얼른 먹어. 마카롱 맛있어. 너도 마카롱도 먹고 케이크도 먹어봐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지. 이상한 동네에 와버렸다. 건물들은 다 낮고 조그맣고. 안녕. 안녕. 저기 나랑 책 같이 읽을래? 그래, 좋아. 좋아. 이거 봐. 이거 내가 제일 좋아. 어딜 가서 앉아도 발이 땅에 닿는다. 이 곰이 진짜 귀여워. 어때? 귀엽지? 그치? 장난감 보고 가세요. 모든 물건이 다 손에 닿는 데 있어서 까치발은 안 들어도 되고. 응, 사자다 사자. 재밌겠다. 그리고 어딜 봐도 애들이 다 웃고 있다. 자기 또 구경 가자. 네,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? 강아지가 말을 하네? 이거 혹시 꿈인가? 어린이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의 의한 딩동댕 마을연구 환영해. 딩동댕 마을? 이름이 특이하네. 딩동댕. 우후! 여기선 어린이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. 그러니까 너도 어디서 소원을 말해봐. 아, 저기 근데 있잖아. 화장실이 어디야? 나 아까부터 화장실 가고 싶은데. 아, 어린이 화장실 말하는 거구나. 그건 바로 여기에 있지롱. 자, 내 손 잡아. 출동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맛있는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. 우와, 시원하다. 씻어. 깨끗하게 씻어. 있잖아, 화장실이 좀 신기해. 까치발 안 들어도 이렇게 손 씻을 수 있어. 아, 그건 여기가 어린이 화장실이라서 그래. 세면대를 어린이 키에 맞게 만들어놨거든. 아, 그렇구나. 우와, 신난다. 우와, 손잡이가 낮은 데 있으니까 엄청 편하다. 그치? 그래야 어린이들이 잘 잡고 다니거든. 우리 빨리 가자고. 그래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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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와, 신난다. 이유야, 우리 뭐하고 놀 거야? 우리 비눗방울 놀이하고 놀자. 와, 비눗방울 너무너무 재밌겠다. 빨리 만들어줘. 알았어. 오, 더 크게. 더 크게 해볼게. 오, 와. 비눗방울 예뻐. 오, 비눗방울이다. 와, 와, 비눗방울 너무너무 예쁘다. 야, 괜찮아? 너무 졌어? 괜찮아. 여기
바닥이 푹신푹신해서 하나도 안 아프거든. 너도 앉아봐. 진짜네? 바닥이 침대처럼 푹신푹신해. 그지 그지? 그럼 어디 누워볼까? 이야! 와! 날씨 좋다. 와! 구름 진짜 예쁘다. 와, 진짜 예쁘다. 재밌는 게임들도 없고 특별한 장난감도 없는데 까치발만 안 뒀을 뿐인데 자꾸 기분이 좋아집니다. 발이 안 불편하니까 마음도 자꾸 편해져. 졸려 깜빡 잠들었나 봐. 오늘은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. 뭐든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말. 까치발 안 들어도 어디든지 닿을 수 있고 아이들은 모두 다 듣고 있었던 말. 헤이, 그런 곳이 어딨어. 아, 잠이나 자러 가야지.